반갑습니다. 리브리더입니다. 얼마 전까지 살았었던 아파트인데요. 이제 곧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해서 거의 모든 입주민들이 지금 다 나가 있는 상태예요. 내일부터는 출입도 통제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 짧았지만 추억을 기념할 겸 이곳에 생명을 한 줌 담아가고자 나와봤습니다. 실외기가 하나도 없죠. 아마 오늘까지 퇴거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의 다 나가셨을 거예요. 풀이 이제 무성하게 자랐죠. 곧 다 철거가 돼서 나무들은 뭐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옮겨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무들은 베어버리겠죠. 수목들은 상당히 정리가 돼서 여기저기 가지들은 다 쌓아놨네요. 요 이끼밭이 제가 항상 출근할 때마다 아침 햇살이랑 같이 조금의 힐링을 얻던 그런 곳이었는데 출근하기 약간 싫은 마음을 점잖게 푸르게 펼쳐진 이끼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출근을 했었는데요. 얘들도 아마 싹 갈아서 없어질 거라 가지고 기억을 담아갈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초롱이끼 종류 같은 것들이 많고 깃털이끼랑 소리끼도 좀 봤거든요. 뱀이 나온 흔적이네. 이끼도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종류별로 조금만 데리고 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차고 넘치죠? 이거는 깃털이끼 종류예요. 그 다음에 얘는 비단이끼 종류 같고 바닥에도 깃털이끼들이 잘 자라있네요. 야, 여기가 차대기가 완전히 전쟁이었거든요. 길가랑 뭐랑 막 이중주차랑 난리도 아니었는데 야, 이렇게 한산한 건 처음 봅니다. 흔하게 나 있는 이끼지만 이게 또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붙어있는 것들이 정말 아쉽게 느껴지네요. 아이고, 곰개미가 겨울 준비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뭘 끌고 가는데 너네한테 겨울이 없을 것 같아. 너무 힘내지 말어라잉. 단지가 꽤 오래됐어요. 30년이 아마 넘어가거나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오! 저 화단 너머에 죽은 나무들이 있는데 괜찮은 소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무는 뭐 이 정도면 차고 넘칠 것 같아요. 여기도 외래종이 있네. 또 중국에서 넘어온 꽃뱀이죠. 날개 펼치면 아주 예쁜데 나무를 흡집을 해가지고 많이 죽이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와, 얘는 뭔 버섯이 이렇게 살색인가? 다 버섯 써서 그런가? 이 정도면 재료가 훌륭하죠. 벌써 이 통 안에서도 뭔가 싱그럽고 예쁜 것 같아요. 아파트 화단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쓸만한 재료가 많네요. 오랫동안 방치된 유리병에 재료를 채워볼게요. 구도를 좀 잡아보려고 돌덩이와 나무를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가장 좋았던 것도 같네요. 배수층을 줘야 하니까 조리폰 같은 마사토를 넣어줍니다. 학창시절 버스비가 좀 모자랄 때 돈통에 동전을 덩크하듯 자신감 있게 넣어줍니다. 이번엔 상토를 넣어줄게요. 마사토가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빨리 마르거든요. 평평하게 깔면 초보자 취급을 받을 수 있어 뒤를 높여줍니다. 재작년까지는 무썰듯 쉽게 자를 수 있었는데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가지가 많은 게 보기엔 좋을 것 같았지만 생물 유튜버이기 때문에 뭔가 넣어서 키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리병 밖으로 가지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절지동물을 넣을 건데 사온에 구슬 조각이 되면 곤란해요. 김조각 같은데 이끼입니다. 어디든 잘 살아주는 깃털이끼를 전면에 깔아줄게요. 앞만 살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오늘은 내가 고양이다 생각하고 꾹꾹이를 해주세요. 뒤쪽 사면에는 초롱이끼를 붙여줄게요. 앙상한 가지가 삭막하기 때문에 초록의 겨드랑이 털을 붙여봅니다. 빠른 활착을 위해 순접으로 붙여줄게요. 접착제가 이끼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끼의 뿌리는 헛뿌리로 지지 역할 외에는 양분을 흡수하진 않아요. 그래도 헛뿌리라고 너무 맘 놓고 뿌리면 타버리니까 가급적 적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손이 붙어. 이끼가 활착된 곳이 한 곳 늘어났네요. 밑둥 윗면도 좀 뜯어왔어요. 돌덩이도 넣어줍니다. 평소 같은 보지도 않았을 돌덩어리인데 이렇게 넣고 보니 잘 주워온 것 같네요. 어항이나 테라리움 같은데 돌덩이를 넣었는데 뭔가 부자연스럽다. 작은 돌 한두 개만 더 넣어주세요. 아파트 단지를 기억하고 싶었는데 뭘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남아서 모자를 씌워봤는데 좀 기괴합니다. 오른손잡이로도 바꿔보고 왼손잡이도 해보고 그냥 집을 치울게요. 아파트에서 잡을 수 있고 같이 키울 수 있는 생물은 이 마우스 선스와이프밖에 없습니다. 주며느리를 덩크합니다. 새 집이 마음에 들진 모르겠지만 그냥 사는 게 좋을 겁니다. 곧 고향이 없어질 거거든요. 사라질 곳에서의 한 조각, 오랜 시간을 뒤로하고 작은 병 속에 담겼지만 기억할 수 있겠네요. 기분 좋았던 그 아침. 오글리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